없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병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이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 절망감이 듭니다. 특별히 이 불체의 병이라든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가장 큰 고통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아멘. 그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예수님 찾아간 그곳에 주님이 치유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구하는 자의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없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치유해줍니다. 또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정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오죠. 근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죄를 져서 나와서 회개한 여자가 아니에요. 숨어서 죄를 짓다가 억지로 잡혀온 여인이지. 우리 때는 그럽니다. 회개해야지 용서 준다고. 여러분, 성경의 이 여인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그 드러나서 수치 가운데 죄 지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틀리죠. 야, 회개해지 용서해 주잖아. 회개해. 주님은 안 그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옳은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38년 된 중풍 병자도 직접 찾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를 만졌으면 젊어서 죄를 져가지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참 너무나 인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 주님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뿐, 그 다음에 그 드러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것뿐입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다섯 남자를과 살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여인은 목마랐을 겁니다. 이 남자 만나서 행복할까? 이 남자 만났으면 편하게 살까? 다섯은 만나봤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목마른 겁니다. 아멘. 우리는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야, 좀 멋있는 남도 살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남도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인생이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예수님과 깨달은 것은 모든 만족은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만족입니다. 아멘. 내가 내 영혼이 공부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는데 좋은 음식점 가서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어디 가도 만족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셨고 어떤 병도 치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103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전 예사스럽게 듣지 않았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아멘. 이것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야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줘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죄를 계속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런 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늘 용서해 줬어요. 늘 나를 고쳐줬어요. 다윗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네. 여러분 사람이 당신은 죽어 그럴 때도 그건 전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죽어 그거는요 진짜 전망적인 거예요. 우리 아마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회복해 줄까?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떠났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는 이룰 수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그 은혜가 귀중한지.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 죽는데요. 집을 정리하세요. 막 저 같으면은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죽는 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안 된다 그래도 못 고친다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지만 이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저 다지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미창 가서 잔다고 하는 게
참 요나 참 간 큰 사람이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면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멘.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사랑이 있어요. 구원은 구원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내가 또 쓰겠다고 하면은 고집불통도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참 난 인생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나로 알게 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 진실하잖아 주님이.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너 아직까지도 너 불순종할래? 아직까지도 세상 사랑하고 네 멋대로 살래? 죄 종이 되었고 세상 사랑하고 이것저것 겪는 줄 할 거야? 말 없이 내게 말하는 거야. 말 없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해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러지. 자꾸 여러 잡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시간을 가지시고 반드시 주님과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다고 어떻게 봤냐. 때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가 정리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러 권하는 죄 오라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에게 많잖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요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만나자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이 세속에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건 이 지금 세상에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의자리는 모든 정보 만능 시대에 돈이 채운 시대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략과 꾀가 통하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를 짓는 세상 예전에는 하나님 몰래 죄를 졌지만 이제는 죄를 갖다 공공하게 죄를 짓는 동성애 합법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주여.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게 죄인지 않은 거예요. 나라도 그게 죄인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유 이 세상에 그것뿐만 아니 이제 법으로도 인간의 양심을 생각지 않고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의 제도가 많은 걸 허락했어요. 도덕의 기준이 윤리의 기준이 망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이 슬며시 들어오는 이 세상의 풍속이 점점점 밀려왔고 교회와 세상이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자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견딘다. 특별히 죄사를 감당한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죠. 아멘. 쉬지 말고 기대해라. 아멘. 힘쓰고 애써서 기대해라. 아멘. 누가요? 주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문자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시험 드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거는 힘든 거예요. 기도가 때는 진을 빼는 겁니다. 참기름 틀에서 참깨를 넣고 그 참깨에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는 그 육신의 모든 그런 나쁜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자인 거예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은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진액을 뽑아가면서 육신의 그런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토해내고 대부분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만 정보로만 그러다 점점 하나님 멀리 가면 세상의 돈에 세상의 인정에 끌리면서 믿음도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마귀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라. 그러니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스며시 적당히 사실은 있는데 진실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이 다 그래. 누가 믿음 있어. 그건 사실이지만 진실은 우리 주님 말씀한 진실은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게 진실인 겁니다. 네. 여러분 나는 혹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영혼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풍조에 섞여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넓고 크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 시대 영적인 싸움하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특별히 취해 좋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남편 어떻게 책망을 들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기하는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아무것도 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 이것도 저것도 간섭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주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듣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들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듣고만 안 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공부하고 내 목숨이 내가 중병에 위중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음 때문에 더 간절한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로 본에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자기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대합니다. 가라 그럽니다. 내 양식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그럴 때 그 스로 본에게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여인이요 네가 믿음이 있다. 내 딸이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스로보니의 여인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포기했을까? 나나나 포기했을까? 예수님이 성경에 전 보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물리치고 오지 못한 양반은 성경이 없어요. 이 스로보니의 여행은 마치 이방여행을 개취급하고 물리쳤습니다. 가라. 근데 이 여행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갈까, 왜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치료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치료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직은 뭐 가도고만 안 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이 받아들이고 그 딸이 치료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앞으로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내게 능력을 주고 내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면 내가 무능해도 내가 부족해도 때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주님과 주님! 난 이대로 못 삽니다. 난 줄 게 없어요. 주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나눠줄 게 있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성경의 고린도서에 뭐였죠?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가 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그러지.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박한 세상인데 사람들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의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사역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만나고 받아내지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고난,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때, 우린 좌우, 앞으로, 모든 것이 안 보입니다. 내가 내 목숨 위중에 있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아멘. 참 사람은 이상해. 예. 급한 일이 있고 위기가 닥쳐와야지 다른 거나 모르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때는 큰 환란과 시련을 주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성경에 뭐 부지겠어요. 시련 속에서만이 주님을 찾는 거, 인간이. 웬만해 갖고는 하나님 다 멀리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 하나님도 눈이 있대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나? 나 없으면 죽는다거나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 성경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너무 많이 하죠. 순간적인 어떤 일과 인간적인 어떤 계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그런 믿음과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도 마치며 여호와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민이 통곡하더라.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도 쳐다도 보지 않고 잔인하게 말하고,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눈물이 나오겠어요? 내가 잔인하게 살면 눈물이 안 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도 나오는 거지. 이 시간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걸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갑자기 기도가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면 다 욕심 따라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 내가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데 오늘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이름을 연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경건의 이름을 연습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그럼 결과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치료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시기에는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배 속에서 절망적이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저 같은 물고기배 속에서 나는 기도 못해요. 바다 한가운데 빠지고 아무도 없는 물고기, 큰 물고기배 속에 있는데 누구를 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런 인자하심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듣고 죽을 병에서도 치료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새롭게 되고 일어나고 치료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이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 속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실한 일꾼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